여러분들 안녕. 꿀덩이 TV의 허니예요. 오늘은 어떤 걸 만들어 볼까? 바로 짜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이 종이를 꺼낼게요. 초콜릿 3개. 맛있는 초콜릿이 그려져 있는 종이인 것 같은데요. 한번 허니랑 접어볼게요. 자, 바로 먼저 뒤집어서 얘랑 얘랑 꼭지끼리 만날 거예요. 얘랑 얘랑 세모를 접는다. 접고 아래로 쭉 슝 슝. 자, 세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펼친 다음에 아래쪽 무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얘랑 얘랑 만날 거예요. 얘랑 얘랑 요렇게 만날 거예요. 슝 쿵쿵. 자, 반대쪽도 접어볼게요. 얘랑 얘랑. 어? 벌써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쿵쿵 접은 다음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에 선이 있죠? 얘를, 얘 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짜잔, 얘도 바깥으로 나와줘. 슝. 그러면 이 모양이 됐나요? 슝슝.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얘를 이렇게 접을게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바로 이게 아이스크림 접기네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요, 얘를요, 여기 가운데 우리 점 여기다 만나게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여기 가운데 선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 선을 만날 거예요. 이 선을.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접어서 이쪽으로 만나자. 슝. 반대쪽 얘도 이렇게 접어서 만나자. 뭐지 이게 무슨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아래로 한번 접을 거예요. 요만큼 자국이 나 있는 대로 잡고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만 올릴 거예요. 여기 점 찍어줄게요. 콩콩콩. 그러면 이만큼만. 다시 반대로 이번에는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이번에는 여기 요쯤에서 그냥 요렇게 아래로 한번 또 가운데 선을 맞춰서 이번에는 요렇게 그대로 올릴게요. 짜잔, 뒤집어 볼까요? 짜잔. 어머,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냠냠냠냠. 맛있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코를 한번 붙여볼게요. 불 준비. 뚜껑을 열고 여기에다가 살짝쿵 풀칠을 한 다음에 슝. 여기도 살짝쿵. 하얀 바닐라 아이스크림 친구들 나왔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허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떨어질까봐 불칠. 풀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짜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번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거에다가 우리 한번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한 번 더 접어볼게요. 바로 뚜껑을 열고 나와라. 1번. 아까 1번이었죠?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다 그릴게요.
뒤집어서 그릴게요. 맛있는 대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포도 맛을 좋아해서 포도를 그리고 셋 하나 둘 동그라미 세 개로 포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포도 잎사귀도 그릴게요. 꼭지랑 우리 친구들 사과 좋아해요? 사과도 그려볼까? 사과맛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선생님은 젤리도 좋아해요. 하리보 곰 젤리. 아이스크림에 젤리도 넣어야지. 젤리 슝 콩콩콩. 그 다음에 뭘 그릴까? 수박. 수박 좋아해요. 수박 수박맛. 수박씨. 줄무늬, 줄무늬. 자, 딸기도 그려볼게요. 딸기는 하나, 둘, 약간 동그랗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딸기 꼭지! 딸기 씨도 그려볼게요. 콩콩콩콩콩콩. 그 다음에 무슨 뭘 그릴지? 시럽! 핑크색 시럽도 슝. 아이스크림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몰라요. 마음대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바나나! 바나나 맛있는 과일 아이스크림입니다. 있나? 그 다음에 초콜릿도 그려야겠다. 초콜릿. 우리 친구들 초콜릿 좋아하나? 네모. 슝. 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맛있게 지금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체리.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체리. 체리도 그렸어요. 색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든 다 좋아요. 자, 이제 많이 그린 것 같은데 한번 종이접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림 그린 게 안쪽으로 가게 세모를 이렇게 다시 접어볼게요. 다음에 여기에서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기. 또 이렇게 접기.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여기에 맞춰서 얘 꼭지를 바깥쪽, 바깥으로 접어주세요. 슝! 여기도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접는다.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모양을 잘 확인해 보세요. 점점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상태에서 여기 있죠? 여기 얘를 여기 가운데 선, 가운데 선이 우리 친구들 잘 안 보일까봐 선을 한번 그어줄게요. 자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자국 있죠? 응.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잡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선만큼 아래로 접는다고 했죠? 이렇게 맞춰서 슝! 선생님, 아래로 접고 그 다음에 돌려서 위로 조금만 접어요. 여기 간격은 상관없어.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 번 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이렇게 짜잔! 이번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짜잔!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만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모양이 조금 보이는 것도 있고 많이 보이는 것도 있네요. 자,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요걸 색칠할게요.
선생님은 과일 아이스크림이라서 딸기 아이스크림 내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소스를 빨간색. 칠해볼게요. 색연필, 사인펜, 뭐든 좋아요. 색칠해봅시다. 색칠을 쉽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테두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슝슝슝슝 채워주는 게. 점점 딸기 아이스크림 나오고 있습니다. 과자는 무슨 맛이지? 무슨 색으로 하지? 황토색? 황토색으로 해볼게요. 점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비면 사인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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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옆으로. 우와! 점점 아이스크림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안에는 색칠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색칠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먼저 풀을 먼저 붙여볼게요. 안에를 풀로. 콩콩콩. 우리 아까 전에 풀칠한 거 기억나죠? 됐습니다. 선생님 저 과일이 잘 안 보여요 하면 또 그려줘도 돼요. 우리 여기에다가 그러면 수박 하나 그릴게. 잘 안 보여서 수박이 없어져 버렸어. 세모를 그린 다음에 네모를 쓱. 그 다음에 씨를 수박 씨를 꽁꽁꽁꽁꽁. 그 다음에 수박 줄무늬를 쓱쓱쓱쓱쓱쓱쓱쓱. 이쪽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뭘 그릴까? 포도. 포도가 너무 안 보이네. 포도를 그릴게요. 포도 아름 보세요. 동그라미 하나, 두 개, 세 개. 아래 두 개. 제일 마지막에 하나. 그 다음에 꼭지를 그린다. 잎사귀를 그려도 되고요. 슝. 잎사귀를 포도를 그렸습니다. 맛있는 과일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짜잔. 자,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과일 아이스크림. 짜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기에도 재밌는 거 마음대로 꾸며줘도 돼요.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